누가 앞장서도 될 듯. 너 왜 배고파? 너 왜 배고파? 되게 애쓰는 것 같아. 아니야, 이제. 하나, 둘, 셋. 마침 일본에 필요한 게 생겼었는데 가서 딱 좋습니다. 저도 일본에 가서 그거 사오려고요. 제가 그 들고 다니는 공주 빗 있죠? 그때 메이크업 받았어. 그 공주 빗 사야 된다고 저번부터 그랬죠. 맞아요. 그거 사야 돼요. 저희가 오늘 또 가서 팀을 나눠가지고 또 쇼핑을 할 예정이어서 브이로그에 그것도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본에서 안녕. 도쿄로 가는 비행기 다 있습니다. 저의 오늘 비행기 메이트는요, 유나입니다. 저는 비행기 타서 이렇게 편지 읽고 있었지. 이지들이 점점 더 애교가 많아져요.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. 저희 일본 가는데 와줘서 응원해줘서 고마워요. 조심히 다녀올게요.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무사히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일본 도착해서 다시 봐요. 안녕. 근데 되게 뚫려있어서 좋다. 예지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머리 때문에 포인트가 돼 이게. 요즘에 힙합, 왜 이렇게 힙하냐는 글 많이 들어요. 진짜 머리색이 머리 엄청 머리 효과 좋은 거 같아. 너 원하던 스타일 아니야? 맞아. 리아가 항상 힙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항상 안 세서 아쉬워했었는데 진짜 지금은 너가 앞장서도 될 듯. 여기 밤에 나와도 되게 기분 좋겠다. 그럼 우리 전에 갔던 편의점이네. 그쵸? 그래? 차 타고 내려와서 봤어. 아, 똑같이 생겼다. 난 순간 여기 언제 왔지 우리가? 이러고 나 아까 타코야끼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. 뜨거운 타코야끼 아까 마시고 오코노미야끼랑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오코노미야끼 맛있어. 제가 마시는 걸 또 여러 개 봤거든요. 배고파. 나 왜 배고파? 너 왜 배고파? 아, 근데 우리 아까 점심이었어. 저녁은 약간 편의점에서 먹을 것 같았어. 아 진짜? 이거랑 빨간색이 뭐 차이세요? 이거 이 검은색이 아니라 애초에 초록색이고 초록색이 그 차이야. 검은색이 일반이 초록색이 가루가 넓은데 아, 약간 맞아.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신라면 블랙 느낌. 사골 약간 이런 거 봐야 돼. 뭔 차이인가? 아, 검은색이 더 좋았어. 깔끔한 거. 아, 식사로 주신 식사로 거. 우리 준비를 했어요. 아 진짜요? 근데 이거 한국에 가져가야 되잖아요. 네. 좋아요. 가자요.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거의 50분가량 이 괄사로 두피를 풀었어요. 이렇게 오래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유나입니다. 오늘은 일본 케이콘을 하는 날입니다.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전 7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. 지금 막 장어 덮밥을 먹고 있었습니다.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. 일본 김치들이 단향이 되게 돌아요. 일본 음식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되게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잘 어울려. 끝. 어제 호텔 방이 진짜 너무 건조한 거예요. 그래서 수건을 막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한 두 개 해놓으니까 금방 촉촉해지대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약간 촉촉했어요. 다행이야. 오늘은 블라블라블라 하거든요. 불삼. 와타시가 스키나 쿄코 데스. 本当に 가꼬이 퍼포먼스가 아 가꼬이
오늘 미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.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밥을 먹을 겁니다. 메이크업 하면서 잊었는데 밥만 고기만을 시켰더라고요. 정말 고기만 있습니다. 윤아야, 너 밥 먹어? 그럼 밥 조금만 더 가져가래? 밥을 윤아 걸 좀 뺏어왔어. 음식이 근데 간이 좀 있는 편이라서 제가 엄청 좋아해요. 좀 단맛이 강해요. 된장 같은 것도 단맛이 좀 강하고. 어제 놀랍겠지만 편의점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. 갔는데 안 먹었어. 나 라면, 컵라면 그것만 사고 그냥 물? 물만 사서 왔어. 어제는 로션을 못 갖고 계속 과자 같은 걸 아예 안 했어. 그리고 어제는 너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. 마저 다 먹고 준비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에서 파는 젤리인데 요즘에는 말랑말랑하게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하나도 말랑말랑하지 않아요. 오히려 고무씹는 느낌인데 그래서 오히려 맛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지금 얘 때문에 어제 오늘 제 턱이 근데 맛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이사탕 좋아하는데 이 맛이고 이건 약간 우리나라의 비타 음료 맛 그냥 콜라 맛있다. 여러분 일본 오면 꼭 드셔보세요. 콜라 맛이 맛있네요. 근데 이건 씹으면 얼룩이 이렇게 네모가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일본 오면 꼭 드셔보세요. 이건 제가 아직도 분한 중. 제 대학 인턴 때 한쪽을 뒤쪽도 낄 수 있는데 이제 한 분소리 듣고 사실 한쪽이 더 먼저 편할 때가 있어서 한쪽 하고 낀 상태로 등 쪽에다 넣어놨어요. 안 그러면 이렇게 파랑파랑 다니니까. 정리해서 식상이 났는데 메이저님이 그걸 잘 정리해서 넣어주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부담 떨어졌나 보다 싶었는데 메이저님이 정리하면서 두 개를 봤대요. 근데 두 개가 여기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. 말이 돼요? 이건 귀신밖에 없잖아. 없잖아. 예지 이니셜 새긴 것만 떡 하나 없어진 거 보면 귀신이 딱 가져간 거야. 미니아를 이번에 맞추면서 잃어버린 한쪽도 그대로 맞추고 새로운 걸 하나 더 할까 봐 두 개를 만들어버렸지. 밟히고 깨지고 해가지고 새로 맞췄었거든요. 근데 제 인이어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정말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. 일본에 투어를 하러 왔었었는데 그때 기억도 나면서 그 장소가 여기였었거든요. 네, 콘서트가 끝날 갈 무렵에 저희가 이제 미찌를 부르면서 팬분들과 되게 완전히 소통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.
감사해요. 완전 힙하지 않은데? 그니까 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어떻게 잠깐만 구도 좀 연구해보자. 어때? 그나마 낫지? 와우 할게. 야 우리 되게 애쓰는 거 같아. 아니야 일단 가보자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어렵다. 네 보시고 우리가 더 잘 찍어봤죠? 이쪽 끝.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. 언니 없는데? 4명 서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 같이 마실 거니까. 아, 난 이거 먹고 싶은데. 그래, 다 같이 마시죠. 나와 리아의 생명수. 이거 정말 반. 넌 빛나. 난 빛나. 넌 빛나. 넌 빛나. 제가 불을 켜줘 우리 슈타이. 이거 세 번째예요 지금. 야 너가니까 왜 이렇게 발레 같냐? 우아하게 하네. 여기서 리딩 한번 우리 다 컸네. MC도 하고 말이야.